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까지 넘기신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모든 이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머물고자 성체 성사로 우리의 음식이 되고 말씀이 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거룩한 성체 앞에 머물러 아버지 사랑 깊은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성체 조별을 바치도록 합시다. 시작 성가는 가톨릭 성가 128번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를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허리와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숨을 받아 온몸에 가득 채우듯이 깊이 숨을 받아 마십니다. 숨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듯이 천천히 내쉽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조절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의식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의식합니다. 성체조배는 마음이 혼란한 사람이 길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 안에서 사랑의 증거자가 되도록 파견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소명은 또한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이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을 관상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의 온갖 소리들은 저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으로 닫혀진 저희 마음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시는 자비하신 주님,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저희에게 당신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자비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죄스러운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일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희 옆에 누군가가 죄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는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토마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자비하신 주님, 저희도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으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게 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이어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건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강복을 받읍시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성체 강복 성가는 가톨릭 성가 191번 지존하신 성체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느님은 자비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자비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자비 받으소서. 즉이 거룩한 예수 성심은 자비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산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계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여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주기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침 성가는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입니다.